두 번째 이슈는 젠백스가 이 기술을 이전했다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츠하이머 신약을 지금 개발 중인데 네. 이 기술을 또 자회사에 넘겼다고요? 네, 계열사에 넘겼습니다. 아, 네. 젠백스가 이제 지난달 25일날 공시를 통해서 지분 2.8%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제약에다가 알츠하이머병 후보 물질 GV1001을 이제 1,200억 원의 국내 판권을 기술 이전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네. 선급금은 120억 원, 품목 허가가 될 때 이제 단계별 기술료가 1,080억 원 이렇게 나눠서 받는 조건입니다. 이번 기술 이전은 이제 GV1001이 국내에서 상용화됐을 때 이걸 생산하는 그런 상업화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기술 이전을 했냐면 삼성제약은 이제 GMP 시설, 이제 GMP라는 게 우수 의약품 제조를 위해서 공장에서 원료 구입부터 제조, 출하에 이르는 그런 필요한 전 과정의 관리 기준을 충족했을 때 이제 GMP가 이제 주어지는데요. 네. 삼성제약이 이 GMP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한마디로 라이센스 이런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라이센스 네. 아웃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이후에 이제 시판 허가 그리고 뭐 생산 관리, 유통, 마케팅 이런 것들 삼성제약이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 기술 이전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기술 이전이 또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처음이 아닙니다. 젠백스와 네. 삼성제약이 판권을 맺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15년 4월에도 젠백스는 GV1001로 췌장암 치료제를 또 개발했었는데요. 이제 리아벡스라는 이름인데 이거에 대한 국내 실시권을 또 50억 원 규모의 삼성제약의 기술 이전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젠백스와 이 삼성제약 일단 좀 회사들부터 좀 간단하게 보고 좀 넘어갈까요? 네. 두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삼성제약은 네. 1929년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습니다. 삼성제약사로 시작한 전통 제약사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1975년에 상장을 했고요. 국내 최초로 마시는 우황청심원, 가스활명수, 가스명수, 항생제인 콤비신주와 같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이렇게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가스명수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네요. 네네. 네. 삼성그룹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 젠백스 엔카일은 1998년에 설립이 됐고 원래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용 이제 필터 제조 기업인 카일 환경 연구소를 모태로 200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08년에 자회사로 설립된 이제 카일 젠백스가 이제 노르웨이 젠백스 AS를 인수하면서 이제 신약 개발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회사가 연을 이제 맺은 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젠백스가 2014년 5월에 삼성제약 최대 주주로부터 지분 16.1%를 약 1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네. 삼성제약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자, 뭐 인수한 뭐 계기가 아무래도 뭐 GMP 때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생산 시설을 삼성제약 갖고 있고 젠백스 엔카일은 약간 신약 개발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판 허가를 위해서는 이제 필요하다. 또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계약이 제대로 잘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이제 리아벡스주가 이제 췌장암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2014년 9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네. 임상 2상을 마친 상태에서 임상 3상에 관한 논문을 5년 안으로 제출을 하면 이거를 보고 심사를 해서 품목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이 달린 허가를 네, 말합니다. 네. 그런데 젠백스가 그 제출 기한이 2020년 3월 정도였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아, 못했군요. 네. 네. 그래서 조건부 허가가 취소가 됐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제 젠백스가 허가 재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아벡스 주를 이제 상업화하기 위해서 뭐 판권도 이전하고 했는데 이게 상업화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이 이제 이렇게 유야무야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3년여 만에 이제 GV1001로 그러니까 췌장암 치료제를 그 개발한 그 후보 물질로 알츠하이머병을 또 다시 개발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어제 다시 시판 허가, 이제 기술 이전, 이렇게 협업 관계를 다시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젠벡스가 기술을 이전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자, 이 판권이 국내만 이전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임상 시험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국내 판권만 넘긴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 알츠하이머병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젠벡스가 할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제 GV1001은 현재 국내랑 글로벌 이제 한 유럽 7개국 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국내만 이제 삼성제약이 하고 나머지 해외는 젠벡스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젠벡스 입장을 보통 좀 보통 기술 네. 이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대부분의 그냥 기술 이전이면은 국내든 국외든 판권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보통 이제 국내에서 진행을 할 여력이 된다면 국내에서는 계속 이제 제약사들이 이제 판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경우가 좀 많고요. 이제 글로벌 임상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해외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이번 경우는 뭐 젠벡스가 해외를 하고 삼성제약이 국내만 하고 뭐 이런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젠벡스는 이제 이번에 기술 계약금 선급금 120억 원 이제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또 다른 임상 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에 좀 집중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GV1001 이 같은 물질로 네. 또 파킨슨병 일종인 진행성 핵상 마비 치료제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네, 같은 물질로 쪽으로도 넘어갔고요. 네, 맞습니다. 적응증이 네. 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돼서 이르면 내년에 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또 조건부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조건이 안 되면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삼성제약과 관련한 재무구조가 좀 논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재무구조가 네. 좋지 않다고요? 네, 사실 이제 삼성제약의 커지는 영업 손실 때문에 좀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빨리 치료제를 상용화해서 이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좀 관측이 됩니다. 당장 이제 췌장암 치료제 리아벡스 같은 경우는 삼성제약의 기술 이전된 지 8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 매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죠. 네, 뭐 이러면 이거는 좀 실패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다시 재도전한다는 입장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제약은 또 이것 때문에 췌장암 치료제 이제 매입 대가인 50억 원을 손상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삼성제약 영업 손실은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5년간 삼성제약 이제 영업 손실 규모만 봐도요. 2018년 48억 원, 2019년 65억 원 순으로 점점 커지고 있네요.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140억 원을 찍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도 임상 3상이 다 끝나려면 한 5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돼서 매출이 특별히 언제 발생하겠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젠벡스 측에 이제 이런 걸 물어봤더니 삼성제약 측에 이런 걸 물어봤더니 이제 기술 이전이랑 영업 손실 규모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은 시점에서 기술 이전을 하면 이 개발비가 무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네, 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재무 구조에 영향을 안 준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이제 영업 손실이 이제 아무래도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보니 뭐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삼성제약 측도 이렇게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뭐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또 이제 고정비도 좀 계속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아벡스 주에 대해서는 이제 재허가를 추진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조만간 다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해서 이제 좀 빠르게 상업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이제 조직 효율화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고정비 절감 하고 있고 또 매출이 이제 좀 많이 비중이 높은 기존의 뭐 일반 의약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변경 허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하나에만 쓰였던 그런 약물을 여러 개도 이제 쓸 수 있게 뭐 그런 양 이제 변경 허가 작업을 해서 신제품 출시도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하반기에 이렇게 신제품 출시되면 매출에도 또 기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제약은 재무 구조도 있고요. 사정상 이 신약 개발에 정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뭐 최근에 빅파마들은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곧 개발을 완료할 것이다. 뭐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제약과 관련한 국내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이미 FDA 이제 승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제약이 국내와 이제 해외에서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매출을 좀 내려면 네. 아무래도 이제 효능도 훨씬 기존의 제품보다 뛰어나야 할 것이고 가격 뭐 건강보험 뭐 이제 진입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려해야 할 산,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은 그런 상황으로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일단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